Hi, everyone. 여러분, 오늘도 만남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Horse by Lysaker, Chapter 44,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키트인 리베리 원설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서 200페이지 끝에 부분이죠. 자, 조금씩 흙이 깎여 나가면서 뭔가가,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the hard object, 그렇죠? 딱딱한 물체가 became more pronounced. 자,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확연하게, 그쵸? Pronounced. 자, 그리고 201페이지 갑니다. It was sticking out of the side of the hole. 자, 그것은 그 딱딱한 물체죠. 그 딱딱한 물체가 그 구덩이의 옆면, 그쵸? 이 벽면이죠? 거기에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Sticking out. Sticking out of the side of the hole. 자,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자, 그것이 about a foot and a half from the bottom.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느 부분에 박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bottom이니까 아래에서 바닥에서 a foot 30cm 정도, 그다음에 a half라고 하니까 45cm 정도 될까요? 자, 45cm에서 뭐 50cm 정도 되는 한그 정도의 위치에 아래쪽, 그쵸? 아래쪽이죠.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치자면 이게 5feet니까 3.5피트 정도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자, 상당히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he felt it with his hands라고 해서 손으로 자 만져보았어요. Felt 더듬어 보았어요. Feel. 자, 지로가 물어봅니다. What is it? Zero asked.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지로도 너무 궁금하죠. 자, 물어봤습니다. He could just feel a corner of it. 그는 단지 그거의 모서리만 느낄 수 있었어요. 만져볼 수 있었어요. Most of it. 자, 그것의 대부분은 was still buried. B-U-R-Y. 이게 bury. 저 bury가 아니라 bury였죠. 그래서 여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모서리만 보이고요. 자, it had a cool, smooth texture of metal. 자, 그것은 metal. 금속에 시원하고. 저 시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무드 부드러운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시원한 건 알겠는데 부드럽다는 게 부드러우시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I think 내 생각에 I might have found 나는 발견했을지도 몰라. The treasure chest. 자, 우리가 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를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요. 자, 보물상자. 내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내 생각엔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might have found. 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그랬죠? may have pp. 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없는 거. 그게 might have pp예요. 그렇죠? 만약에 must를 쓰면 뭐였죠, 여러분? must를 쓰면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he said, 스탠리가 얘기했죠? his voice was filled. 그의 목소리는 가득 차 있었어요. was filled. 뭘로? with more astonishment. 자, 뭐보다? than with excitement. 자, astonishment하고 excitement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자, astonishment은, 아, 이럴 줄 몰랐는데. 그죠? 자,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를 얘기하고, excitement은, 아, 와,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excitement는 뭐, 약간 기대랑 상관없이 흥분된 건데, astonishment는 기대했던 거랑 달리,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가, 라는 이제 놀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같은 뜻이지만 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흥분했다기보다는,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이런 거야? 이러면서 더 깜짝 놀란 것, 목소리가 그 깜짝 놀람, 그렇죠? 그런 경악은 좀안 좋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astonishment. Okay. 여러분 이제 놀라다 하면은 surprise도 있고 astonish도 있고 또 startle도 있고 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이제 surprise보다 좀더 놀란 느낌으로 astonishment입니다. 자, 그랬더니 really? 정말이야? asked Zero.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Stanley said. The hole.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The hole was wide enough. 충분히 넓었습니다. 뭐 하기에? For him to hold the shovel lengthwise and dig sideways into the hole. 이라고 해서, 이 홀이 조금 더 작게 그릴 거 그랬나? 근데 이게
충분히 넓었는데 그가 그 셔블을 세로로 길게, 그렇죠? 아, 세로로 길게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Lengthwise라고 하면은 자, 그것이 긴 부분 있죠. 자, 이게 뭔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형광펜이 있다고 생각할 때, 긴 쪽으로, 이러면서 긴 쪽으로, 그러니까 긴 쪽으로, 그렇죠? 여기 이쪽과 이쪽을 볼 때, 이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쪽으로란 말이에요. Lengthwise. 자, 그게 그 셔블이 긴 셔블을 긴 쪽으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긴 쪽으로 들어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라는 거죠. 긴 쪽으로 들어서 and sideways. 요거를 보고 알수 있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있었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까지도 좀 옆으로 파긴 했네. 그렇죠? 옆으로 파긴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죠? 자, sideways into the wall. 벽 쪽으로 옆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팔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와이드했다. 자, he knew he had to dig very carefully. 근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매우 조심해서 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He didn't want the side of the hole to collapse. 자,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Want, 목적어 투명사, 뭐뭐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 옆면이, 저 여기 홀에 위에 뭐가 있냐면 이 저기 the pile of dirt죠. 저흙 무더기가 있었어요. 하는 흙이죠. 근데 그것이 그 옆에 부분이 구덩이 옆에 부분이 무너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를 막 파다 보면은 이 부분이 넘어지겠죠. 이렇게. Oh my, I'm so sorry. 자, 이걸 파다 보면은 이쪽 벽으로 가다 보면 그 위에 사이드가 이제 이 흙더미라기보다도 사이드 부분이 이제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앉기를 무너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Collapse. 클립스가 쓰러지다도 얘기했었고요. 이렇게 무너지다. So, along with a huge pile of the dirt directly above it. 자,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군요. 이제 흙더미. 자, 그러니까 pile of dirt with a huge. 자, 흙더미가 점점점 많이 파니까 그 흙더미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흙더미와 함께 저 바로 그 위에 있던 directly above it. 저그 위에 있던 흙더미와 함께 쑥, 자, 컬랩스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뭘까요? He scraped. 자, scraped at the dirt wall. 자, 그 여기에 흙벽을 긁었습니다. 슬슬. 자, 그리고 until he exposed one entire side of the box-like object. 자, 뭐할 때까지 그랬냐면 그가 드러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동으로 해석하는 게더 좋긴 한데요. 자, 하나의 그 그러니까 box-like object 있었죠? 자, 그 딱딱한 object, 그 물체. 자, 그래서 그 박스 모양의 물체의 한 면, 그렇죠? 사실 뭐 육면체잖아요. 그래서 육면체인데 그 중에 전면 한쪽 면이 완전히 드러내지기까지 그것을 긁었다는 겁니다. 자, 흙벽을 긁었어요. 이렇게 조심하면서. He ran his fingers over it. 그래서 결국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뭐뭐 할 때까지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좀더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scraped at the dirt wall. 자, dirt wall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원어적인 의미 가까워요. 그래서 결국 자, 뭐뭐 할 때까지 팠다. 그죠? 긁었다. 이지만 긁어서 결국 드러냈다. 저 드러났다. 자연스럽게는 드러났다. 이 오브젝트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노랑이로 표시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한쪽 면인 거죠. 자, 6면지 1텐데 박스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드러났다. 이제 그거를 한번 재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he ran finger. 자, 손가락을 달리게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몇 장에 나왔지? 몇 장에도 우리가 march, 목적어 하면은 march가 누구누구를 행군시키다, 행진하게 하다, 걷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좀 자동사와 타동사, 즉 목적어가 쓰일 때와 목적어가 없을 때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run 한 다음에 달리다 뒤에 목적어 없는 게 아니라 run 다음에 finger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달리겠어요. 빰빰빰. 우리가 이거 어떤 거를 잴때이 물체를 잴때 손가락으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줄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뼘한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he ran his fingers over it. 그 위에 그의 손가락을 이렇게 달리게 했습니다. 즉 달리게 하다라는 거죠. 즉 재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재보았습니다. It felt. 자, felt도 뒤에 이제 이 형식인데 그냥 to be라는 그
보호죠. 보호를 쓴 겁니다. 그것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니까 이런 것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약 about 8 inches tall, 8 inches tall. 그다음 and almost 여기 있죠. 8 inches tall. 인치로 볼때 8인치. 이 높이가 8인치고. 그다음 almost 2 feet wide. 여기는 2 feet wide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오 8 inches, 8이니까 많은 것 같고, 2 하니까 엄청 좁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단위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뭐 신경 안 쓰고 쓱쓱쓱 읽을 수 있지만, 이게 다르니까요. 저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내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빌려와서 여기 부분을 봤더니, 이거를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번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나왔는데, 자, 거기 어쨌든 거기 잘못 나와서 이제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사소하게 틀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인치고 여기는 feet이잖아요. 그래서 인치는 뭐 2.45cm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요거는 거의 한 20cm. 자, 여기 tall이 20cm고, 그다음에 와이드가 핏이 한 30cm라고 생각하면 이제 60cm 정도. 그래서 1대 3의 비율로 이 와이드가 더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 그렇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그러는데요. 자, so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he had no way. 근데 알 방법이 없었어요. He had no way to knowing, of knowing. 뭘알 수가 없었냐? How far? 얼마나 깊이, 얼마나 멀리? Into the earth. 자, 그흙 속으로 it extended. 그것이 뻗어져 있는지. He had no way of knowing how far into the earth it extended.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멀리까지 가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just one side, 한쪽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he tried, ing니까 시도를 해본 거예요. He tried pulling it out. 끊어보려고. 자, 이게 당기다죠? pull. 자, out이니까 꺼내다 이러면서 꺼내다.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but it wouldn't budge. 자, 그것이 꿈쩍도 안 했어요. 자, budge 하면 꿈쩍하다, 약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부정으로만 있습니다. So, 궁금증 안고서,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he was afraid. 자, 그는 지금 안 빠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빠지고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갖기 위해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여정을 돌아온 건데요. 자, he was afraid that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 to get to it, 이것에 도달하는 그것이 was to start back up at the surface. 자, 표면에서 다시, 그렇죠? 표면 위에 있는 표면으로 다시 시작해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서 and dig down. 자, 이렇게 파 내려오는 것, 그것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 5 feet인데 여기가 3.5, 그렇죠? 여기 위쪽은 3.5피트가 있고, 지금 박혀있는 거는 1.5피트, 아래쪽에서 1.5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문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They didn't have time for that. 그들은 그것을 할, 그죠? 뭐, do that 이라고 해도 되는데, 명사를 쓰면 formal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나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 I don't have time for lunch. Okay? Okay. Or to have lunch라고 해도 되지만, 명사를 쓰면 되겠죠? So, they didn't have time for lunch 아니고, for that.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So, 아, 머리로 막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going to try to. Try to 하니까 노력하는. 나는 애써 볼 거야. 저 약간 계획을 하는 겁니다. Be going to. I'm going to try to dig a hole underneath it. 자, 위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아래. 그렇죠? 그것의 바로 아래. 근데 underneath는 그냥 아래가 아니라 뭐 under가 아니고 underneath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여기가 박스라고 하면, 박스라고 한다면 박스 바로 아래. 여기 이 부분. 이 아래에다가 난홀 구덩이를 좀팔 생각이야. 팔 하려고 해. So I'm going to try to dig a hole underneath it.
난 그러면 maybe I can pull it down. 그것을 아래쪽으로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저 아래쪽으로 여기가 조금 이렇게 파지면 그쵸?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slip it out. 자, 미끄러져서 내가 끌고 올수 있을 거야. 자, 아주 세밀한 부분이지만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스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죠. 자, 지로가 옆에서 응원해줘요. Go for it, says 지로. 자, 우리가 뭐 화이팅 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뭔가 응원하고 싶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Go for it. 오, 해봐. 너할수 있어. Go for it. 자, Stanley jammed the shovel. 자, 여기 지금 바로 아래다가 집어넣었죠? Underneath. 자, jam이라는 거는 숱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 여기 and into까지 합쳐가지고 쑤셔 넣었어요. 무엇을? 그러니까 비집고는 거였어. jam, 그렇죠? the shovel을 자, 그 삽을 the shovel 삽을 어디 안으로? the bottom edge of the hole, 그렇죠? 자, 그의 홀의 그 바닥 그끝 가장자리. 자, 거기 안으로 집어넣고 carefully began to dig a tunnel. 그리고 그 터널을 팠어요. 파기 시작했어요. 터널을 underneath the metal object. 자, 그 금속 물체 아래에 터널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하고 이인 물체 아랫부분하고 구덩이 아래하고 말이 꾸미는 he hoped 그는 희망했어요. he hoped it didn't cave in 그것이 함몰되지 않기를 그렇죠? 위에서 내려앉지 않기를 때때로 occasionally had stopped 자 그러니까 때때로 그는 멈춰서 stoop down 그렇죠? 구부려서 좀 구부려서 and try to fill the far end if if over를 써야 되는데 if가 된 거죠? 그렇죠? far and over the box 그렇죠? 자, off가 아니고 근데 if가 아니고 of예요 of 자 그러니까 여기서 fill이라는 건 더듬어서 그렇죠? 더듬어 보려고 좀 멈추곤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끝이 박스의 끝이 어디인가 이렇게 자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페이지로 왔죠. 자 once again 한번더 he tried pulling it out. 자 어느 정도 파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또자 잡아당기려고 빼내려고 해봤어요. 시도해 본 거죠. But it was firmly in the ground. 그것은 단단하게 흙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머릿속을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제 히로 나왔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if 자기의 말로 해서 I로 바꿔놨는데요. If I pull too hard, 내가 너무 세게 당기면 I'd cause a cave-in. 자, 나는 그거를 함몰을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될 거야. 저 함몰이 일어날 거야.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앉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죠. So 라고 he feared.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He knew that. 그는 알고 있었어요. When he was ready to pull it out, 그가 그것을 꺼낼 준비가 될 때, 잡아당길 준비가 될 때, he would have to do it quickly. 그것을 재빨리. 자, 이거 멈칫하면 안 되고 재빨리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Before the ground above it collapsed. 자, 위에 있는 above it. 그 the box, 그죠? 그 박스 위에 있는 땅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as his tunnel, 자, 그의 터널이, 자, 지금 아래서부터 파올라간 그 터널이 grow deeper and wider, 자, deeper, 더 깊어지고, 더 wider, 더 넓어지고 함에 따라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 더 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And more precarious. So, precarious 하면은 불안정한 이런 말이죠. 더 위태로운 이런 말입니다. Precarious. precarious. 자, 더 위태로워지면서 자, 위태로워졌을 때네요. 위태로워졌을 때 Stanley was able to feel latches. 자,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었어요. On the end of the box. 박스의 끄트머리에서 오. 자, 무엇을 latches. 자, latch 걸쇠. 걸쇠입니다. 그리고 and then a leather handle. Oh my goodness. 자, 여기가 핸들이 있다니. 그렇죠? just 박스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손잡이. 가죽으로 된 손잡이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듬어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yes. 자, 그리고 보니까 이거를 만지고 보니까 아, it wasn't really box.
자, 그거 박스가 진짜 박스는 아니었네. 뭔가였어요? 바로 내 생각에. 그쵸? I think it might be some kind of metal suitcase. 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일지도 몰라. 뭐? 자, 금속 옷가방. 금속으로 된 옷가방일지도 몰라. 금속 가방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세니가. 어디죠? Yes. He told Zero. Zero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can you? 자,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죠. Can you pry loose with a shovel? 자, 그러면 shovel로 그것을 캔에서 약간 헐겁게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pry. pry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Zero suggested. Zero가 제안했습니다. Oh, I'm afraid the side of the hole will collapse. 자, 그 홀의 그 옆면, 그쵸, 요거, 그쵸, 요 부분이죠. 이 홀의 옆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말이야. 자, I'm afraid the side of the hole will collapse. 자, 다시 지로가 얘기하죠. 그래도, you might as well. 뭐 하는 게 나아. Give it a try. 아까는 go for it.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봐. 그쵸? 자, 옛날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give it a try는 진짜 많이 쓰입니다.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그것에 시도를 주다. 이런 말이죠. Give it a try. 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때? 시도를 해봐. 라고 제안을 하자. Stanley took a sip of water. 그래서 물을 한 모금. sip이라는 건한 모금입니다. 그래서 한 모금 마신 후에 might as well. 했어. 그러는 게 낫겠지. 그죠? 이 말을 I might as well give it a try.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forced. 자, 그는 무리하게 저 이제 힘을 쓰는 거죠. He forced the tip of the shovel. 자, 셔블의 끝머리를 자, first 다음에 between이 있어요. 그래서 끼워 넣었다. 무리해서 끼워 넣습니다. 뭐에? The dirt. 흙과 and the top of the metal case. 자, 이 아래를 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쪽. 그죠? 아까 이게 무너질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로의 응원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위쪽을 이제 공략하는 겁니다. 그 위쪽으로. 아, 이거가 위쪽으로 가야 되네. 이 삽이 이번엔 위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가서, 자, 어떻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and try to wedge it free. 그것을 헐겁게 하도록 끼워 넣었습니다. He wished. 그는 희망을 했어요. 어떻게 하길 희망했냐? He wished he could see. Just a moment, 여러분. 네, 여러분. 자, 여기. 제가 다시 올려놨는데요. 자, 어디와 어디 사이냐? 바로 이 메탈 박스하고 메탈 박스, 수트케이스라고 했으니까 그 수트케이스와 그 위에 있는 부분, 흙, 그 사이에다 끼워 놓은 겁니다. wedge, 그렇죠? He wished he could see what he was doing. 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수 있기를 바랬어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아직도 어두워요. 그렇죠? 아직도 어둡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거죠. He worked. 자, he worked the end of the shovel. 자, 셔블의 끝으로 되게 노력을 해봤어요. 어떻게? Back and forth.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Back and forth. 자, 헐겁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up and down.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up and down. Until 뭐할 때까지 he felt the suitcase fall free. 자, 그의 수트케이스, 그 애가 아니라, 그 수트케이스가, 그 옷가방이 좀 헐거워지게 될 때까지. 그래서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지만, 무모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fall asleep 하면은 잠들다. 그렇죠? fall free. 좀더 헐거워질 때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until이 나왔죠. 뭐뭐 해서 결국, 그 헐거워지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then he felt the dirt come piling up. piling down on top of it. 자, 그것 위에, 즉, 이 suitcase, 이것 위에, 지금 위를 막 파고 있으니까, 흙이 떨어져서 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쵸? Come piling down. 어머, 어떡해. 자, 그러면 위에서 지금 떨어진,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So, but, 하지만 다행히도, but it wasn't a huge cave-in. 자, 굉장한, 그쵸? 아주 엄청난 그런 함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Yes, as it knelt down, knelt
down in a hole. 그가 구덩이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저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아래에서 보는 거죠. He could tell. 그는 알수 있었습니다. He could tell. 알다란 뜻이에요. Tha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earth had collapsed. 자, 단지 흙의 약간 작은 부분만, 그렇죠? 자, 약간만, 그렇죠? 약간만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he dug. 자, 그는 팠습니다. With his hands. 이제는 손으로 팠어요. Until he found a leather handle. 자, 그리고 결국, 저 이것도 이렇게, 결국에 그는 발견했습니다. 가죽 핸들을, 가죽 손잡이를. 아까는 손으로 더듬었는데, 이제는 이거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pulled the suitcase up. 스케이스를 위로 이렇게 올려 들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쪽을 팠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남은 거죠. 위로 올리고 and out of the dirt 밖으로 꺼낼 수가 위로 올려서 밖으로 잡아 뺄 수가 있었어요. 뺐습니다. 아,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격에 겹죠.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I got it. 와, 내가 이거 해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잡았어. 자, 이거 완전히 내가 꺼냈어. 그쵸? I got it, I got it. He exclaimed. Exclaim 하면 소리치다, 외치다. 너무 감격에 겨워서 막 눈물까지 안 났지만. So, you did it!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야, 네가 해냈어. You did it. 그래서 말, 상상으로만 했었는데, you did it. 네가 해냈어. 그랬더니, 아, 지로 sad. 그러고 있더니, taking it from it. 그쵸? 그것을 그로부터 그것을 잡으면서 끌면서 with it 아 그거를 얘기하는다 oh yes 자, it was heavy 그죠 I got it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I got it 외치고 나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 it was heavy 그것은 무거웠습니다 오 좋은 사인이네요 그죠 자 그건 무거웠고요 he handed 그것을 handed it up to zero. 지로에게 위로, 이렇게 위로 건네주었어요. 저 handed. 자, 그랬더니 받는 거죠. 저, 우리가, you did it. 저, you did it. 너가 그걸 해낸 거야. zero said. 자, 지로가 말하고 그것을 넘겨받았습니다. taking it. 저, taking it from him. 그로부터 그것을 넘겨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스탠리는 내가 했다기보다도 we did it. 우리가 한 거야. 그래서 we를 강조했습니다. We did it. said Stanley. 자, 마지막 페이지. 자, 몇 줄, 다섯 줄 남았습니다. 203페이지인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열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스탠리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죠. He gathered his remaining strength. 자,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힘, 그렇죠? 뭐, 젖 먹던 힘을 끌어올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gathered, 모아 모아서 and try to pull himself up out of the hole. 자, 자기 자신을, 자, 그러니까 자기 몸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밖으로, 구덩이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열심히 나오려고 했어요. 영차!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suddenly, 갑자기 a bright light was shining in his face. 자, 아주 밝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틀 막 어떡하면 좋죠? 자, Thank you, said Warden. Warden이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요. 그렇죠? said Warden. Warden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You boys have been a big help. 야, 너희 이 소년들, 그렇죠? 얘들아, 너네들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겁니다. You boys have been a big help. 아, 좋은 상황에서 쓰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지금 이게 망연자실, 그렇죠? 아, 정말로 가까이스데이 말씀이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Disappointed 하다 못해, 그래서 실망하다 못해, frustrated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이게 한장한장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자, 오늘 그래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빠밤, 예스. 자, 제가 하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여섯 문장이나 뽑아서 죄송합니다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보물상자를 찾은 것 같아. 저 찾았을지도 몰라. I might have found treasure chest. Treasure chest. chest가 가슴이지만 이게 상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 재밌죠? 그다음에 해봐. Go for it. Go for it. 자, 그다음. 알 방법이 없었어요.
He had no way to knowing how far it extended. 그것이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 저 뒤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4번. 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아이, 그래. 아, 이런 우려도 있어. 우려할 사항이 있어. 위에서 함몰될 수도 있어. 아이, 그래도 you might as well give it a try. 왜 우리가, 왜 스테니가 we did it 이렇게 얘기했는지 좀알수 있는 장면이죠.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할수록 너무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뭐 가치 있는 보람된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We did it. 자, 다른 사람이 한게 아니라 나만 한게 아니야. We did it. 그렇죠? 원래 뭐 We did it. I did it. You did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우리가 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 6번. 자, 약간 썩소를 알면서 were 아, 이제 너네 다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월든이 했던 말이죠. You have been a big help. 자, 너네가 you guys or you boys. 야, 너네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결국에 못 써서 못 썼다. 이런 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44장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45장으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See you.